안녕하세요, 박성훈 작가님. 전시 축하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성훈 작가입니다. 이번 전시회는 치유의 산수라는 주제로 전시를 하시는데요. 치유의 산수의 의미가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네, 저에게 치유의 산수란 현대인의 삶이 좀 많이 고통스럽고 괴롭고 힘든 일이 일상이지만 저의 이제 산수화를 보시고 같이 치유받고 좀 저랑 같이 소통하면서 뭔가 평안과 안정감을 좀 찾았으면 하는 소망을 바라서 치유의 산수화라고 제목을 짓고 전시하고 있습니다. 작가님이 이런 작품을 하실 때 어디서 영감을 얻는지 참으로 궁금합니다. 제가 얻는 영감은 좀 주로 자연, 대자연에 대한 평안함 그리고 저에게 주는 안정감에 많이 영감을 얻고 있습니다. 그곳에 가면 제가 소소하게 하나씩 쌓았던 걱정들 그리고 제가 고민하고 있던 것들이 그 앞에 가면 아주 작은 것들로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영감을 받아서 같이 감상하는 관람객분들에게도 저희 산수화로 소통하면서 치유하기를 그렇게 바라면서 작업을 하고 영감을 받고 있습니다. 기법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화를 전공했습니다. 그래서 제 작품의 주된 이제 바탕이 되는 한지를 사용하고요. 한지의 전통 재료인 분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분채의 특성상 한 겹 한 겹 쌓아 올라가는 이 작업들이 저에게 좀 치유의 과정이고 예술적으로도 제가 많이 정화되는 느낌을 받아서 이런 기법들을 좀 하나하나 쌓아가면서 그리는 좀 전통적으로 표현해내는 산수 기법을 현대적으로 같이 재해석하는 데 많이 노력을 하면서 작업을 담고 있습니다. 재밌는 그림에 대한 에피소드 하나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제가 최근 많이 선보이는 폭포 흐르다 시리즈인데요. 이건 빛나는 폭포라는 작품입니다. 빛나는 폭포를 보시고 관람객들과 소통할 때 힘이 느껴진다. 풍당 빠져서 뭐 수영하고 싶다, 이런 곳 가고 싶다, 저에게 힘이 되는, 좀 저에게 응원해 주시는 말들을 같이 소통하고 있는데요. 그 폭포가 어떻게 보이든 이제 우리 관람자들이 이 폭포를 보시고 내 마음에 좀 정화와 치유되는 과정을 같이 느꼈다는 것에 제가 큰 감동을 받았고 앞으로 더 많은 좋은 작품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들었습니다. 작가님, 그 멋진 강가 그림인데요. 이 작품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 작품은 치유산수 한강 작품입니다. 저는 정말 운 좋게도 제 둘째 아이가 태어났을 때 한강을 바라보는 곳에서 살게 되었어요. 10년 정도 그 집에서 살면서 늘 창문을 열면 보이는 한강을 보고 일상 속에 살면서 좀 힘든 일이거나 부정적인 감정들을 느낄 때 한강을 보고 개인적으로 많이 마음의 위안을 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그 경험을 보고 한강을 작업을 했는데 작업하면서도 제가 굉장히 행복했거든요. 이 한강 보시면 어디를 그렸냐고 많이 물어보시곤 하세요. 저는 어느 한 곳을 바라보고 작업을 하진 않아요. 제가 그 장소를 보고 제 마음속에서 다시 재구성해서 나타내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어디가 됐든 마음속에서 여러분들이 같이 위안받고 이 강가를 보고 치유를 받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즐겁게 행복하게 작업을 했습니다.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으신가요? 네, 저는 치유산수를 통해서 계속 작업을 발전시킬 겁니다. 그리고 제가 추구하는 저의 색깔 푸른색을 통해서 같이 치유받고 교감하는 것들을 우리 관람객분들에게 많이 소통하고 싶고요. 제 작업을 통해서 많은 분들께서 공감해 주시고 찾아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술 갤러리에서 초대 개인전 2주 동안 여러분들과 찾아뵙고 소통하겠습니다.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요. 그리고 5월에는 아트페어에도 참여하고 앞으로 더 많은 전시에서 여러분들과 만나뵙길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